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회 총회가 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대회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왔을 때 그 사이에 유대로부터 온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부족하며 모세가 가르친 대로 율법 또한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이 없는 이들에게는 전혀 율법의 내용을 소개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유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원 얻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을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그중 핵심인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논쟁이 일어났고 이들은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들,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안디옥교회에서 그 당사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열리는 교회 연합회의, 선교대회, 그리고 공의회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이처럼 정립된 것은 이와 같은 회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에 대한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형성하는 진리의 내용을 수차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립해온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던 것입니다. 이때 내려진 이 결정으로 인하여 참된 복음의 무엇이,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교회가 합의에 이름으로써 그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리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정해진 교리책을 주시고 이것을 암기하고 숙지함으로 구원에 이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스토리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확실히 믿도록,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정립을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성경이 기록될 때도 한두 사람이 어느 한 시대에 쓴 책으로 성경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된 문서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66권의 책으로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 또한 이렇게 여러 과정의 회의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을 체험에 근거해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립되어 온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확인하는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수세기 이상의 오랜 세월의 회의들을 통해서 정립되어 온 정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의심하거나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 일어난 의심, 의구심, 비판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 확실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한두 사람의 주장으로 어느 한 사람의 책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또 검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임을 못 믿겠다는 분은 수세기 동안의 모든 교회 회의록과 모든 토론을 다 살피고 다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 능력이 없으시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것 외에 인간의 어떤 행위를 더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교회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고백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진리가 된 것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주어졌으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확실히 체험적으로 고백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에 토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토론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는 그 오랜 시간의 토론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으므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합의안으로를 통해서 어떻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방인들 또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9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사람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으로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만남 이전에 환상이 나타나죠.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에는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생물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했을 때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반발했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왜 먹으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율법에 한때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온 것들이지만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율법은 그 기능을 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러한 편견, 고집, 문화를 고수하고 있었죠.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고넬료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넬료 같은 사람은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예루살렘교회 중심된 사도였지만 아직도 유대인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할지를 베드로 자신이 정립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상태였으니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고 유대 민족주의에 빠져 있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을 통해서 깨워주셨고 또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고넬료가 자신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도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를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율법을 오랫동안 지켜왔지만 저들은 율법의 한 조항도 알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데 아무 지장이 없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간략하게 이들이 짧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이미 사도행전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가 한 구절로 요약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견해보다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견해라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세 번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 있는 지도자의 야고보의 발언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구약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들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15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2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음식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 아모스의 예언, 특히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암송할 정도로 늘 가까이 하고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유대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 왕국이 몰락했지만 아시리아에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바라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서의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 마음을 이용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을 멋지게 지어줌으로써 봐라, 내가 너희들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왕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헤롯 성전을 지어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에 대한 모독죄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 나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까지 합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의 장막은 무너지는 것이다. 무너지는 장막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건 무엇입니까? 혈통으로서의 다윗의 왕국이 아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다시 세워지는 회복을 아모스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의 예언은 17절에서 바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문맥에 따라 읽었더라면 이 16절의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16절의 의미는 17절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주를 찾게 되는 회복. 이것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해설해 주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거죠. 그렇다. 율법 없이 이제는 율법의 재앙을 지키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내용을 모를지라도 우리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만 단서를 붙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고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 네 가지는 사실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지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끔찍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쁠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배려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금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면, 건덕상의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은 분명히 지키지만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건을 붙인 거예요.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계를 고려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아직 율법에 너무 오랫동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거로 이것은 지키자. 이방인들일지라도 이것은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합의를 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원칙을 고수하면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죠. 또 관계를 세울 회복하려면 원칙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이런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딜레마처럼 다가옵니다. 지도자일수록 이런 딜레마가 많아요. 원칙대로 하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를 지키려고 하면 원칙을 무너뜨려야 되고, 야고보는 원칙과 관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났는지를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 우상에게 박혀진 음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유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먹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을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다, 그게 믿음이 강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때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 꺼림칙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나 내가 그 우상에게 박혀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누군가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나는 먹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 이것이 관계를 고려한 거예요. 자신이 원칙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나는 내려놓겠다. 이 원칙과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시면 서로 다른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한 사람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유율배반적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진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 상대할 사람들이 워낙 완고하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할례 받아라. 너가 구원받기 위하여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할례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할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 받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또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을 해줘야 되죠. 대표적으로 이슬람 지역에 가면 이 턱수염, 이 아랍 사람들은 이 턱수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고 맨날 깎고 다니면 만나는데 제한이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턱수염을 기름으로써 그걸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교제의 문을 열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턱수염을 기르는 것,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갑자기 한국에서는 깨끗하게 안 입던 분이 선교지 갔다 오니 막 턱수염을 기기하고 왜 이렇게 교만해졌지 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이런 조치들은 하자. 그러니까 이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해짐으로써 예수 믿게 될 사람들에게 초점을 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까?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왜 갈등이 있더라도 빨리 봉합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을 배려해서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이 이런 합의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정통과 전통, 이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받침이 다른데 전혀 다른 거죠. 정통, 오소독스 영어로, 그것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전통은 트레디션, 오래된 거예요. 자막이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제가 따라가기가 힘든데
잠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세요.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오래되면 다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래된 전통 가운데도 옳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오래된 것을 가지고 전통적이다 하면 일단 파워를 가지죠. 그런데 때로 시대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존속해야 될 전통인지 아닌지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전통을 지켜가야 될 것은 오소독스한 정통성이 있으면 그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성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율법을 비추어 보면 그것은 정통입니까? 전통입니까? 한때 그들은 이것이 정통이었어요. 언제나 옳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과거의 전통일 뿐이다. 내가 한때 사용했던 전통일 뿐이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과거의 전통일 뿐이다.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과거의 전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래요. 단지 오래됐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어려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때로는 옳은 게 있어요. 그건 지켜야 되죠. 그러나 바뀔 수 있는 전통은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소독스한 정통성 있는 게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만든 이 문장을 보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자, 정통이 전통을 새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전통이 정통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정통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오래된 전통이 결국은 올바른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게 마련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통성 있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건 과거의 전통일 뿐이다. 새로운 정통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정통성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흘렀지만 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것이 중세교회에 나타났죠.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오직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를 더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뭡니까? 세 가지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결정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앞선다는 것이고,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인간의 그 무엇을 더할 수 없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뿐이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중세 교회의 캐톨릭 교회와 정반대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중세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교회와 같은 가르침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굳게 믿고 얼마나 올바로 적용하는가에 따라 교회 생명력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이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플러스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교에 나타난 유대 지휘자들도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도 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과 종교개혁을 등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로만 캐톨릭은 믿음의 행위를 더하여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선한 행위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된 자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 여기에 행위가 플러스되어 열매로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체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의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열매로서의 행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사는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지,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선한 행실이 부족하고 의로움이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당신 보니 선한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라 말할 수 있어? 그런 질문 앞에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렇게 물러서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저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은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 한 가지 단어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단어는 전가, imputation, 전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에 세 가지 전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전가라는 단어 언제 씁니까? 책임을 전가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내 책임이 아니야, 책임을 전가할 때 이 전가를 써요. 자기가 져야 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때 전가라는 단어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전가라는 단어를 은혜의 전가로 쓰십니다. 세 가지 은혜의 전가가 있어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이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항의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아담이 먹은 그 열매 본 적도 없고 맛도 모릅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부모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쁜 짓은 알아서 잘해요. 부모가 막 애단치고 보면 자기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 죄의 유전을 설명할까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유전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죄의 근본은 이기심이에요. 교만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가 있는 인간이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두 번째 은혜의 전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제사 제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그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써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준 거예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일곱째 날 10일에 모든 국민들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전가받아서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그 제물에 전가해서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국가적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히브리어 욤키프로, 욤은 날이고 키프로는 덮는다는 거예요. 죄가 덮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적인 제사 제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전가되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하셨다. 거기서 끝이지 않아서 세 번째 전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의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인입니까? 죄가 있는데 왜 의인입니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지만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함을 따라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한자 단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 그런데 오를 의는 두 개의 한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위의 단어는 양입니다. 양양자고 밑에 거는 나, 아자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단어를 만든 중국 한자를 만든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옳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왜 양이 나옵니까? 그리고 왜 내가 있습니까? 한자는 이 모양 자체도 메시지를 주잖아요. 내 위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의라는 거예요. 나를 덮어주시는 어린 양의 보혈, 그분의 의로움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늘 쓰는 이 의라는 단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값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값이 치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분의 죽으심의 대가가 치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프라이슬리스, 값으로 새길 수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더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지만 관계도 항상 고려하는 거예요.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 있다면 배려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유대인들을 배려했던 것처럼 바울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했던 것처럼 복음의 원칙과 진리를 지키면서도 또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공의에 합의에 이르렀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정통성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넓은 마음, 여러분 야고보가 그들을 품었던 마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전했던 이 마음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집을 벗겨주시고 은혜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첫걸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중요한 결정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각인되고 또한 증거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